asked too many questions. It's 'cause I can't quite comprehend how my soul's in your possession. How in the world it all makes sense. Is there any...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예, 그래서 피터 옵니다. 피터팬을 좋아해서. 제 캐릭터 중에 하나 스마일 달팽이. 천천히 걸으면서 웃자 이러고. Your love is the answer. Your love is the answer. You always find a way to lift 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이 참 좋다 김도원입니다. 네, 목소윤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 순창 곳곳을 팝 아트로 물들이고 있는 피터 오 씨의 영상으로 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피터팬을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분 같죠?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귀엽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도 피터 오 씨의 조카라고 하는데 보통 조카들의 이렇게 환하게 웃는 미소에서 그림을 그리는 영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 바로 도로의 달팽이 작품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팝 아트를 상품 브랜드 이미지와 생활 도자기 등에 다양하게 접목시킨다고 합니다. 네, 나이 들지 않는 피터팬을 담고 싶은 피터 오 씨의 그림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2월 21일 목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시는 전북이 참 좋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북이 참 좋다.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에 귀염둥이 김동아 리포터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밤 서울에서 달려온 윤기 넘치는 남자 목소윤 김동아입니다. 네? 네. 목요일 밤 서울에서 달려온 윤기 넘치는 남자 줄여가지고 목소윤 김동아. 아, 재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미없었잖아요. 사실 어제 이제 수요일의 남자 백희 씨가 요즘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왠지 수요일의 남자, 목요일의 남자 두 남자 간의 묘한 경쟁 기류가 흐르는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하셔야 되겠다. 안 되겠죠?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중에 문자와 카카오톡 주제는 어떤 거죠? 자, 오늘은요. 네. 졸업 축하합니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메시지를 받아볼 겁니다. 어제 우리 주요 대학들이, 우리 지역의 주요 대학들이 바로 졸업식이 있었다고 하는 인데요. 네. 졸업식과 함께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저희한테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네. 문자는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북이 참 좋다 친구 추가하신 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대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야기도 좋습니다. 오늘도 혹시 중간 선물 있을까요? 아, 있죠. 무조건 드려야죠. 오늘은 왠지 졸업식과 관련된 사진이 많이 올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진 중에 가장 좀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분, 연세가 좀 많아 보이시는 분과 네. 함께 사진을 보내주신 분에게 저희가 중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사진으로만 받아서는 누가 나이가 제일 많은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느낌. 맞아요. 느낌으로 가는 거죠. 느낌으로. 느낌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간혹 뭐야?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좀 화를 내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아, 난 동안이구나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럼 되겠네요. 오늘의 중간 선물은요. 바로 평강 선물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는 분은 정말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중간 선물 외에도 저희가 많은 상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저는 목요일 이 시간만 되면 동아 씨가 그렇게 부러워지는데요. 저도요. 네. 이번에는 또 어떤 맛있는 비밀 맛집을 다녀오셨어요? 일단 이번에는 또 맛도 너무 좋았지만요. 네. 그 익산의 홍보팀장을 만났는데 캐릭터가 너무 강렬해요. 보통은 내가 오늘 말을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이분은 맞아. 반사판 있어요? 나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와. 라는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방송을 완전 잘 아는 분이셨네요. 방송장이죠. 꾼이죠. 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덕분에 촬영장이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 화기애애했던 그 촬영 현장으로 다 함께 가시죠.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사랑에 꽃핀 익산. 이곳에 제대로 된 맛을 알려줄 선화공주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찾는 공주님이신가요? 맞네. 보고 싶었어요. 오늘 맛집은 어딘가요? 가야죠. 가시죠. 우리 동네 공보계장의 숨은 맛집을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은 익산의 맛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공보계장의 비밀 맛집. 지금 함께 가보시죠.
비록 공주님은 아니지만 더 반가운 공보 계장님. 익산에서도 이곳 금마는 그녀의 고향이자 가장 애정하는 곳이라는데요. 근데 왜 여기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는 항상 그리운 곳. 양손 가득히 벌려가지고 나를 안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 금마 음식을 또 뭐가 좀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금마는 참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많아요. 매운탕도 있고 익산하면 또 전체적으로 그 맛의 고장이잖아요. 전주로 알고 계시는데 저희는 진짜 익산. 지금 전주 디스하시는 거예요? No, no. 나는 익산시 홍보계장. 역시 일 잘하시고 어떤 건지 좀. 아 이곳은 100% 천연 재료로 만들어요. 양념까지 전통 방식으로 해가지고 천연 양념 위로받는 느낌. 아 그러면 전혀 소개도 부담도 안 되겠네요. 그럼요. 편안하고 네. 너 참 애썼다 하는 그런 맛. 명장이에요. 이것을 만드는 명인이에요. 명인. 그러니까 장인이 솜씨가 살아 숨쉬는 네. 그런 음식점이죠.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세요? 익산을 모르는 사람이 저희가 이제 익산으로 이제 뭐 이렇게 방문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네. 이런 맛집 일단 소개해주고 싶은 말이요. 믿고 가겠습니다. 네, 강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로 안 받는다, 맛이 이상하다 그러면 저 그럼요. 전화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불만 접수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신만만 계장님 말 믿고 금마의 자랑을 맛보러 왔습니다. 자, 자 이제 음식의 정체를 알아볼까요? 다들 맛있게 먹고 계신 이게 대체 뭔가요? Special taste that you can't find in other parts of Korea, and of course not in the United States either. 조미료를 전혀 안 쓰신 점을 저는 또 몸에 부담이 없이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맷돌에 갈았던 그런 두부 맛 같아요. 그 맛의 비결은 바로 직접 만든 두부에 있습니다. 이곳에선 매일 우리 땅에서 건강하게 자란 콩을 사용해 두부를 만드는데요. 고된 과정이지만 고집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요. 신선한 두부를 고객들에게 그때그때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만들죠. 불린 콩은 이렇게 고운 콩물이 되고 정성스레 젓고 또 젓다 보면 몽글몽글한 순두부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네모난 틀에 붓고 예뻐져라 예뻐져라 주문을 외우면 뽀얀 자태 뽐내는 두부 완성. 밖에서 기다리는데 냄새가 너무 고소해서 들어왔거든. 네. 네. 와 따뜻해. 와 따뜻해. 와 대박. 엄청 맛있네. 간도 딱 맞고 뭐 싱거울 줄 알았는데 싱겁지도 않고 고소하니 간 만들어 나온 특별한 두부가 이제 무한 변신에 들어가니 아삭한 채소와 부드러운 두부가 만나 화려한 비주얼은 물론 입맛 제대로 돋우는 두부 샐러드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번엔 어머님표 천연 양념으로 맛을 낸 담백하고 깊은 국물에 신선한 재료가 듬뿍 두부 전골 되겠습니다. 원래 두부는 맛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맛 없는 두부를 어떻게 해야 맛있게 할 수 있나 그런 데다 좀 조정을 많이 들어요. 두부가 맛없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그만. 바삭한 튀김옷을 입고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매력 만점 요리로 변신했습니다. 아, 달콤한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죠? 이번엔 매콤함으로 승부한다. 같은 듯 다른 매력으로 입맛 사로잡는 두부 강정까지 준비 완료. 다양한 두부 요리로 한상 가득 채웠습니다. 그 제가 그 가게를 한번 싹 한번 둘러봤는데 아니 두 분이 두부 명장이시더라고요. 두부 제조자 한국 무형문화유산 명장 안에는 두부 요리장. 역할이 딱 있고 딱 맞네요. 제조하시면 만드시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번 위로를 예, 받아보겠습니다. 예. 튀겼는데 왜 이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전 아, 너무 빠른 질문 제가 했네요. 아, 이번에는 버섯도 탱글탱글하고. 엄청 오랫동안 잘 삶아놓은 그
백숙 삼계탕에서 우려나온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이게. 김이랑 같이 드세요. 아, 김이랑 어떻게 해요? 두부는 같이 드세요. 두부와 김이 찰떡궁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치까지 얹어 제대로 먹어봅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오 방송장이 명장. 오 역시 명장 달라요. 아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센스 있는 분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별로예요. 나 여자한테는 여자한테는 별로예요. 아이 그래도 두부한테라도 잘해서 어디야. 저 찍어주시면 야 이거 진짜 나갑니다. 저 얼굴 찍으세요. 네. 와, 그전에는 사이드 메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아, 그렇죠. 네, 메인이 있고 옆에서 네. 그냥 얹어 먹는 유생인데 아니네. 예술인 것 같아요. 명장님들이 만드신 예술까지는 좀 그렇고. 그죠, 그렇죠. 예,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두부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품이죠. 와, 두부마다 각각의 맛이 또 달라요. 그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네. 그래서 작품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골 드시면 되고, 뭐 탕수육 좋아하시면 탕수육 드시면 되고, 그냥 부드러운 거 먹고 싶다, 노멀하게 먹고 싶다 하면 그냥 생두부 드시면 되고,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강정에 여성분들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샐러드까지 있으니까 진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식당이다, 상차림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크게 추천합니다. 우리 동네 공보게장이 소개하는 와. 익산의 숨겨진 맛. 다양한 두부 요리 한상과 함께 맛도 채우고 건강도 채우고 그동안 몰랐던 두부의 무한 매력에 빠져보세요. 아, 저는 이 익산시을 공보게장님 눈부셔서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부 요리는 제대로 봤거든요. 진짜 맛있는 게 이 만들자마자 바로 먹는 이 두부 맛. 네. 왜 웃으세요? 네. 아, 공보게장님 보고 너무 반하신 것 같아요. 아, 너무,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네. 제가 보는 내내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데 이제 저는 두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두부가 이 만들자마자 바로 먹는 두부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렇죠. 아, 오늘도 저의 위장은 너무 힘들기만 합니다. 네, 힘들기도 하고 또 형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저희도 힘이 드네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생두부가 저는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도 이 주 메뉴가 될 수 있구나 해서 감탄받았고 네. 그리고 저기 그 가게의 어머님께서 진짜 마음씨가 고운 게 우리 네. 다인자가 같이 갔는데 네. 보자마자 계속 다인이 이쁘다. 다인이 참 이쁘다. 마음씨도 좋으시구나. 네, 한 100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따님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왔습니다. 네, 정말 맛있게 먹는다는 말이 절로 막 나오던데요. 아마 보시면서 손두부 생각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익산의 두부 맛집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네. 그럼 두부가 더 좋아하실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피터 씨의 그림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이 팝아트로 고향인 순창을 변화시키는 이 이야기 지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감각적이고 재치 있는 팝아트 작품으로 순창 곳곳을 물들이는 남자가 있습니다. 어려운 예술이 아닌 바로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 아이들의 웃음에 마음까지 환해집니다.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네, 그래서 피터입니다. 피터팬을 좋아해서. 피터팬처럼 행복하게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팝 아티스트 피터 오. 순창에서 새로운 이미지와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를 만나봅니다. 그를 만나러 가는 순창의 길목. 그런데 방금 보셨나요? 바로 이 그림. 순창으로 가는 이정표에 그려진 그의 그림이 먼저 반깁니다. 기존의 순창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장류의 고장, 장수의 고장, 청정지역.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고 따뜻하고. 저만이 아닌 또 다른 다양한 아티스트들, 문화예술계 계시는 분들을 갖고 호흡을 잘해서 순창이 그 따뜻함에서 행복함, 그래서 웃을 수 있는.
독일에서 현대미술과 바로크 플루트를 공부하고 귀국 후 서울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피터 오. 2014년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가로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그가 선택한 장르는 팝아트입니다. 쉬운 예술을 하려고 더군다나 뭐 팝아트가 쉽다고 해서 뭐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대중들 쉽게 다가가고 싶고 편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서양화, 순수 미술, 동양화, 뭐 사군자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그냥 팝아트라는 네, 장르로. 유학생활 후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작가로 이름을 알리며 경계를 넘는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쳤던 그는 6, 7년 전부터 웃음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인 작품의 이야기는 웃음이고요. 근데 웃음 안에 행복과 사랑과 즐거움, 힐링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분 좋은 것들을 포함돼서 복합적으로 이제 웃음이라는 주제로. 고향으로 내려온 지는 이제 3년쯤 돼가는데요. 고향은 왕성한 활동으로 몸과 마음에 적신호가 켜진 그를 받아주고 새로운 영감도 줬습니다. 오늘은 고향에서 여는 첫 전시회가 있는 날인데요. 이곳에서 그린 그의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습니다. 딱 보면 웃음이 바로 나네요. 보는 사람들 하여금 색감들이 밝은 색 위주로 쓰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요즘 좀 기분을 좀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순창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순창으로 앞으로 오실 분들 오셨다 가셨던 분들 한 번 웃고 두 번 웃고 세 번 웃었으면 좋겠어요. 이 순창을 오셔서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순창에서 다시 붓을 든 건 이 슬픈 자화상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좀 몸이 좀 안 좋고 또 이렇게 치료를 받고 이런 상태고 약해져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나도 또 웃고 싶다 다시 한번 그리고 사랑하고 싶다 그런 피터의 모습을 예, 이 시골 어머니 집 작은 방에서 작업을 한 작품이 이렇게 완성이 돼서 이 작품은 저의 추억이 많이 담겨 있는 작품이에요. 제가 나고 자란 이 순창이라는 작은 도시, 순창군 적성면 대산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15가구 정도 사는 마을인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태어났고 내려와서 나고 자란 어렸을 때 감수성 부분도 다시 되찾고 어머니 아버지와의 추억들도 되찾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았던 건 엄마와 밥을 먹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취미, 오직 하나인 취미 쏘가니 낚시를 하면서 송징학을 막 헤집고 다니니까 이게 운동이 많이 돼가지고 오 굉장히 좋아지는 게 매일매일 느껴져서 그러면서 한 1년 지나니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됐어요. 이제는 자신의 작품을 그림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보다 쉽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무형문화재 청자기능보유 이수자 권운주 작가와 함께하는 작업으로 그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도자기에 팝아트로 색을 입히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 청자의 팝아트라는 옷을 입혀 전통과 현대의 색다른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입니다. 장르가 완전히 상반돼 있잖아요. 선생님은 전통, 청화에 대한 전통 예술을 그 이어가시는 분이시고 이수자시고 계속 개척하신 분이고 저는 정반대에서 대중의 호흡을 하는 현대미술 팝아트 작가인데 저도 큰 기대는 사실 못하고 그냥 선생님한테 뵙고 싶다 하고 뵀는데 그 순간이 뻥 하고 터진 거거든요. 팝아트로 거듭난 도자기의 색다른 변신. 이 과감한 시도를 권은주 작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저는 전공을 청자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통을 좀 뭔가 좀 지켜가야 될 책임도 있고 한데 이렇게 작가님을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작업을 시도를 했는데 상상 외로 대단히 크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대중들에게 냈을 때 어떤 반응이 올까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요. 탑골 문질러 보든지 뒷부분 써서.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두 작가지만 이 도자기 앞에서는 할 말이 많아집니다. 색깔이 오묘하니까 이런 자꾸 틀에 안 박혀 있으려고 저는. 네, 네, 그래야지 분명히 대중들은 틀에 박혀 있는 거는 손을 안 할 테니까. 어렵지 않다 도자기가. 내 식탁에서 정말 행복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이다. 생활 작품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일상 속 예술을 꿈꾸는 피터우의 바람은 순창군 내 거리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달팽이도 그중 하나. 제 캐릭터 중에 하나 스마일 달팽이. 천천히 걸으면서 웃자 이러고 이 작업 달팽이 집을 활용해가지고 스트리트 아트를 한 겁니다. 군 시내 안에 제가 10마리를 분양을 했어요. 이게 10마리 중에 하나인데 관광지 같은 데 가시면 이게 한 마리씩 있을 겁니다. 네, 그 재미로 이제 테스트 겸 했는데 이거를 순창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순창 시내에 있는 노쇠화된 맨홀 뚜껑이나 뭐 빗물 뚜껑 같은 것들 있잖아요. 보기 조금 흉한 것들을 그 페스티벌 형태로 아이들과 같이 테마 잡아가지고 그 도로 바닥을 좀 그림을 다양하게 좀 그려보려고.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횡단보도도 그의 작품이 됩니다. 이 횡단보도는 올 봄이면 건널 수 있다고 하네요. 순창이 문화예술로 좀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순창의 발효커피, 도자기와 접목하는 등 순창의 브랜드를 좀 가치를 높였으면 합니다. 이날 오후에는 그의 전시회를 축하하는 웃음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피터우 작가의 지인들로 구성된 이 오케스트라는 순창 지역 아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터우 작가의 어머니도 이 자리에 함께하셨는데요. 고향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자신만의 예술을 펼치고자 사람들 앞에 선 아들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딱 보니까 작가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재밌어요. 쉬워요. 나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성공한 작가가 아닐까. 저는 그거를 가슴에 항상 담고 있습니다. 웃음을 주제로 순창의 환한 기운을 선사하고 있는 아티스트 피터 오. 그의 작업을 통해 생활과 함께하는 예술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앞으로도 팝아트로 물드는 순창의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역시 예술하는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그림을 그리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크 플루트 또 보실 때 온 감정을 넣어서 하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 작가로 인정받고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이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이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예술을 하고 싶다는 이 피터 오씨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예술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저는 영상 속에서 가장 좀 마음에 남았던 말이 우리 선생님께서 대중들은 틀에 박혀있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저도 늘 남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네, 우리 피터 선생님 저랑 통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만나요? 네, 찾아갈게요. 달라야 돼요. 연락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왠지. 네. 피터우 씨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향인 순창에 내려오게 됐는데 앞으로 몇 년간은 순창에서 지내면서 고향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할 거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본 횡단보도 스트리트 팝 아트도 마찬가지고요. 색깔별을 활용한 도시 미관 작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순창의 모습 기대해 보시죠. 네. 네. 전북이 참 좋다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카카오톡과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어는 졸업 축하합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문자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또 카카오톡 전북이 참 좋다 친구 추가하신 후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중간 선물 받으실 분을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나왔나요? 네, 메시지가 많이 왔는데요. 우리 중간 선물을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은요? 누군가요? 네, 끝번호 4252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평강 선물 세트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밖에도 정말 푸짐한 상품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 끝까지 보내주세요. 네, 계속해서 전국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 쏘는 맛이 매력인 홍어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겨울이 제철이라고 하잖아요. 전남 목포로 가보시죠. 찬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가운 겨울 손님 홍어가 돌아왔습니다. 남도에서는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는 홍어. 톡톡 쏘는 홍어의 참맛을 함께 느껴보시죠. 홍어의 거리로도 불릴 만큼 홍어 대표 어물전이 형성되어 있는 목포 종합수산시장.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홍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목포의 시원한 바다 내음과 신선한 수산물이 가득한 곳, 바로 목포 수산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북적북적한데요.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목포 하면은 홍어, 홍어 하면은 목포 아니겠습니까? 이 톡톡 쏘는 목포 홍어의 맛 제대로 맛보고 가보시죠. 출발합니다. 아니 어머니, 그 명절에 목포 이 수산시장에서 홍어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요? 홍어 아니면 여기 전라도는 저 수산시장이나 전라도는 의지를 못하지. 홍어 아니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술 한 잔을 잡자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홍어가 하나 썰어 가야 그걸로 저 만족을 느끼고 먹지. 다른 거는 별로예요. 여하튼 아무리 예감이어도. 그래서 홍어 몇 개는 모르지. 이거는 홍어가 안 들어가면 멋이 안 돼. 와, 어딜 가나 홍어가 되게 많네요. 명절이다. 와, 이 목포 종합수산시장 왜 이렇게 홍어가 유명한 거예요? 목포가 원래부터, 옛날부터 목포가 흑산도 가깝기 때문에 원래 유명하게 됐어요. 조금 있으면 또 흑산에서 많이 들어와요. 조금 있으면 한지대로나 들어오는데. 홍어가 예. 제철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제가 가장 제철인가요? 지금이 제철이죠. 지금 가장 제철이. 지금? 예, 가을부터 시작해서 초봄까지. 찬바람이 불어오면 바다에서 나는 그 어떤 생선보다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는 홍어. 그래서 봄이 오기 전까지 흑산도 앞바다는 홍어잡이가 한창인데요. 흑산도 어민들은 이때를 놓치면 한해 바다 농사를 망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매서운 한파에도 바다로 나섭니다. 힘들게 잡아올렸지만 홍어도 홍어 나름 일정한 크기 이상의 암홍어들만이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 이렇게 고된 조업을 마친 홍어잡이 배들로 인해 어느 때보다 분주한 흑산도 예리항의 새벽. 바다에서 꼬박 하루 동안 건져올린 홍어는 제 주인을 만나기 위해 흑산도 수협 위판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위판장으로 옮겨진 홍어는 가장 먼저 암컷과 수컷을 구분한 후에 위판 일자, 성별, 무게 등 흑산 홍어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인식표를 붙여주는데요. 흑산도 참홍어에만 매달 수 있는 인식표 덕분에 소비자들도 믿고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만날 준비를 마친 흑산 홍어는 전국 각지는 물론 서남해안 어류의 관문인 목포로 모여듭니다. 8kg 이상 나가는 암치를 최상품으로 여기는 흑산 홍어. 그런데 암치와 수치는 어떻게 구분하죠? 아버님, 이 암치하고 수치하고 어떻게 구분해요? 암치는 여 꼬리만 하나가 있고 네. 수치는 생식기가 두 개 달려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면 숙치는 뼈까지 멀시고 암치는 또 부드러.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맛있어요? 아유, 암치가 맛있지. 부드러운 게? 그래야 숙치거든. 가격도 안 나가. 더 싸고. 뼈부터 꼬리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홍어는 잡은 직후 바로 먹기도 하지만 지푸라기와 함께 항아리에 담아 숙성시키기도 하는데요. 그게
코끝이 찡하고 톡 쏘는 맛이 바로 이 사킴의 미학에서 탄생됩니다. 아니 일반 사람들의 이 홍어를 살 때 어떻게 생긴 거를 좀 골라야지 좀 맛있는 걸 찾을 수 있나요? 조금 빨간 거는 싱싱한 홍어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조금 누런 것, 조금 쏘는 맛, 쏘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드시고 이제 싱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드셔요. 아, 네. 각각의 취향이 다르니까 취향에 네. 맞게 선택을 하면 네. 되네요. 네. 어머니 며칠 정도 그러면 숙성을 해야지 맛있는 홍어가 될 수 있나요? 우리 국산은 저 서울서나 잡수신 분들이 한 20일, 15일 정도 되면은 게일로 맛있다고 잡숴요. 이 홍어를 국산. 톡 쏘는 맛과 독특한 향 때문에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맛으로 기억되는 홍어. 당일 들어온 싱싱한 홍어부터 입천장이 다 벗겨질 정도로 강한 맛을 자랑하는 삭힌 홍어까지. 목포 종합수산시장에선 다양한 홍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포에서 오셨죠? 아니요,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이요? 네네. 아니, 인천에서 여기까지 그 정도로 홍어가 유명해요? 네, 물론 여기 목포에 내려오면 반드시 홍어는 사가지고 가거나 이렇게 먹고 가고 있습니다. 아, 자주 사러 오세요? 네, 자주 사러 오고 있습니다. 뭐에다가 드세요, 보통? 회무침도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초고추장에 그냥 찍어도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홍어에부터 쫄깃쫄깃한 꼬리, 게다가 껍질까지 살부터 뼈까지 버릴 게 없는 홍어의 참맛. 본격적으로 맛보러 가실까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맛은 아니지만 톡 쏘는 맛을 잊지 못해 홍어를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홍어를 부담 없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는 홍어 한 점에 잘 익은 돼지고기와 묵은 김치를 올려 먹는 홍어 삼합. 제가 홍어를 못 먹거든요. 근데 한번 홍어 삼합은 좀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좀 맛있게 좀 싸주세요. 삼합은 돼지고기 한 점 넣고 홍어 한 점 넣고 김치 넣고 그렇게 해서 잡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가 있기 때문에 된장, 마늘, 고추도 잡수시고 그렇게 잡수는 거예요. 근데 홍어를 잘 못 먹으니까 홍어를 가운데다 넣어. 네. 가운데 넣어. 그렇죠. 참 매운맛이. 여기 홍어 삼합. 삼합. 홍어 입문 요리 홍어 삼합. 과연 그 맛은? 그 홍어만 먹었을 때 제가 싸 해져가지고 못 먹거든요. 근데 이 싸 할 때쯤에 고기가 잡아주고 또 싸 할 때쯤에 또 이 김치가 잡아줘서 괜찮은데요? 옛날에는 진짜 더 많이 먹었지라. 요는 목포 홍어도 우들 시골에서 처녀 때 클 때도 그놈을 약간 그 집 속에다 넣어놔. 그러면 뜨뜨리하고 한 며칠 놔두면 그래서 탁 꺼내갖고 손질을 하면 아주 완전히 숙성이 되지. 자, 여기 기름장에다가 애간장이 녹는 홍어에는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별미 중에 별미로 꼽히는 부위. 와, 정말 이 목포 와서 홍어 맛 제대로 알고 갑니다. 이 톡톡 쏘는 흑산 홍어. 여러분도 목포 오셔서 꼭 맛보고 가시기 바랄게요.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요. 이 목포 홍어 얼마나 맛있게요. 남도를 넘어 전국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홍어. 코가 뻥 뚫리고 눈물이 핑 도는 독특한 맛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쫄깃쫄깃 차진 맛이 일품인 홍어 회부터 추운 속을 달래주는 최고의 한 끼 홍어 애국까지. 톡 쏘는 맛, 끌리는 맛, 홍어. 올겨울이 가기 전 홍어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아,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홍어 입문 15년 차거든요. 이거 왜 먹지?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 일단 드셔보시면 생각이 싹 변합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랑 좀 비슷해요. 어렸을 때 먹으면 좀 쓴데 왜 먹지 이러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정말 먹다 보면은 홍어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만약에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은 홍어 처음 드시는 분들은 아까 나왔던 영상처럼 이 돼지고기와 묵은지 곁들여서 삼합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좀 네. 제가 얘기가 길어졌네요. 네. 서윤 씨는 홍어 좋아하시나요? 저는 삼합 먹을 때 홍어 빼고 먹어요. 아, 네. 이합이네요. 어, 예. 이합으로 먹는데. 아, 근데 이 목포분들이 홍어 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화를 네. 나누다 보면 너 홍어 먹어봤어? 아, 목포 거 안 먹어봤으면 말을 말어. 막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 넘치시던데 지금 홍어 제철이라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시간 나면은 목포 한번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식에서는 봄의 전령이죠. 이 고로쇠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의 고로쇠 채취 현장 전해드릴 텐데요. 경남 하동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지리산 깊은 골짜기. 이런 나무에서 나는 물 정말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맘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거 안 먹으면 봄이 안 지나갑니다. 봄에는 꼭 먹어야 됩니다. 물 만났네, 물 만났어. 건강한 단물 만났네. 지리산 자락 아래 화계천을 따라 굽이굽이 첩첩산중 자리한 화계면 의신마을. 요즘 한창 이른 봄마중을 나간다는 사나이를 만났다. 어딘가 비정한 분위기. 아, 입춘이 지났으니까 시즌이 왔습니다. 무슨 시즌이 왔습니까? 고로쇠 시즌. 고로쇠 채취. 출발에 앞서 꼼꼼하게 준비물부터 챙기는데 길도 1.8cm 정도 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 전체 그 굴뚝을 굴러가지고 한 군데 모일 수 있도록 그래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굳은 얼음이 녹고 긴 겨우살이가 끝나갈 무렵 돌아오는 고로쇠의 계절. 그 신비의 약수를 찾아 지리산으로 나섰다. 시작은 호기롭게. 그런데 가도 끝이 없다. 아니, 산골짜기인데요, 보니까. 여기는 시작입니다, 시작. 아주 악조건 속에 고로쇠 나무들이 많아요. 이 너덜지대 이런데 반음지, 눈이 많이 쌓인 곳.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쪽에서 채취하는 고로쇠가 그래서 감칠맛이 나고 맛이 있지 않느냐, 당도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는 아마 해발 한 800 정도 될 거예요. 주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고로쇠 나무. 여기는 길이 없다. 험한 산길이지만 둘이라서 든든하고 함께라서 외롭지 않다. 한 10년 아빠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럼 이 길을 매일 가시는 겁니까, 거의? 1년마다. 3대째 세차.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고로쇠 나무. 예로부터 뼈의 이로운 물이라 하여 골리수라고도 불렸는데 이런 나무에서 나는 물 정말 마실 수 있을 거만이. 40년 전에도 이만했으니까 40년 전에 조금은 컸겠지만은 아무래도 한 100년 이상씩은 다 되었겠지요. 오래된 고목일수록 맛이 담백하고 당도가 높다는 고로쇠 물. 이 정도 크기는 규정대로 네. 하면 한 두 개 정도 우리 구멍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리 작업을 하죠. 알겠습니다. 차를 다니면서 잘 안전하니 다치지 말고 해서 올해도 파이팅 하자고. 알겠습니다. 먼저 시범을. 바닥에서부터 약 1m 정도 높이에 채취용 드릴로 자그마한 구멍을 낸 뒤 유출기를 꽂아주면 금세 투명한 자태를 뽐내는 고로쇠 수액. 저도 아 달달하네요. 확실히 바로 나오는 걸 먹어서 그런지 더 달달하고 확실히 깔끔한데요. 흥미로 그럼 요리 올라가고 이제 요리 가고. 일교차가 큰 초봄이면 밤사이 뿌리를 통해 수분을 잔뜩 머금는 고로쇠 나무.
그러다 따뜻한 낮이 되면 그 수액을 배출해내는 건데. 많이 뚫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이 뚫는다고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나라에서 정한 그 규정 같은 게 있는데 뭐 지름 15cm면 구멍 한 개 뚫을 수 있고 뭐 그 이상이면 두 개 그리고 제일 많이 뚫을 수 있는 게 세 개까지. 채취 방법과 수단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제가 이 자동화로 다 돼 있어요. 비닐봉지 수거할 때 보면은 수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에도 첫째는 문제가 있고 또 일기가 그 좋지 않았을 때 전체 통을 들고 가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용 호스를 하나로 연결해 산 아래 집수통으로 안착. 드디어 골짜기 산행을 끝내고 내려온 마을. 어이? 어디서 오신 분들이래요? 여수에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러 오신 겁니까 도대체? 고로생물이 나오는 거다. 이제 지인들이 연락 얘기를 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고로생물 잘 드십니까? 예. 주로 이제 우리는 백운산물 먹기 때문에 가까이 광양 일부러 여기가 맛이 좋다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뭐 전에 어르신들은 말씀에 뭐 이제 그 뼈 좋고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한이나마다 묻는 거죠. 높고 공기도 맑고 여기 위치가 굉장히 그 좋은 데거든요. 그 한이나마다 먹습니다. 사러 오고. 채취한 수액은 다시 한번 불순물을 걸러낸 뒤 병입 작업. 공장 수준인데요. 이 고로쇠가 백화점까지 경칩을 앞두고 찾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다는 요즘. 전국 뭐 각 집이 다 가죠 뭐. 택배가 안 가는 데가 있으니까.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다. 양손 묵직하게 싱싱한 고로쇠물 득템. 아, 야, 이제 저녁에 가 이제 친구들하고 우회지요. 이거 안 먹으면은 봄이 안 지나갑니다. 봄에는 꼭 먹어야 됩니다. 그냥 먹어도 좋지만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요? 아, 여기 고로쇠로 된장을 담아놨어요. 고로쇠 된장입니다. 귀한 고로쇠와 된장의 만남. 달달한 맛을 내는 천연 자당이 짠맛을 잡아주고 감칠맛을 낸다는데 고로쇠의 달콤한 변신은 무한하다고요? 고로쇠로 밥을 지으면 이제 어른들 말씀으로 개미가 있어가지고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달큰하고 찰진 고로쇠 밥에 고로쇠 된장찌개 한 상. 뭐 소금을 넣는다 어쨌다 샀는데 조미료가 필요가 없어요. 한번 드시나요? 지리산을 벗삼아 맛보는 자연의 맛. 밥이 참 맛있네요. 움츠렸던 겨울의 묵은 기운 고로쇠 한 잔으로 말끔히 씻어내고 건강하고 개운하게 봄을 준비합시다. 고로쇠 수액 드시고 힘내세요. 꿀꺽꿀꺽 마셔요. 정말 시원해. 네, 아이 홍어도 좋지만 고로쇠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지역에서도 고로쇠를 맛보면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3월 2일에는 남원의 지리산 뱀사골에서 즐길 수가 있고요. 3월 16일과 17일에는 지난해 운장산에서 축제와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졸업 축하합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이야기 받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8167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4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행복한 졸업식을 했어요. 외할머니께서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식에 와주셨네요. 항상 감사하고 이제 제가 호강시켜드릴게요. 라고 우리 졸업식 주인공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 정말 예쁘시다. 아, 너무 이쁘네요 정말. 아~ 무엇보다도 이 환하게 웃고 계신 이 외할머니의 모습이 저는 참 인상적인데요. 이 손녀가
졸업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렇게 크게 환하게 웃으신 것 같지는 않지만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사진이라서. 할머니 계시고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데 우리 어머님이 좀 그나마 환하게 웃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번째, 김고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큰딸의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어요. 졸업은 헤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겠죠? 우리 딸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이 그 유치원 졸업식 때 그렇게 가슴이 좀 뭉클하다면서요. 네, 주변에 그 나이대의 엄마들이 좀 있는데 네. 뭔가 그 알 수 없는 감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제 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첫 졸업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인생에서. 그러니까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그 첫 단계가 유치원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갈 텐데 우리 고은 씨 큰딸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4252님께서 사랑하는 예쁜 딸이 고등학교 졸업을 했네요.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게 멋진 딸이 되길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분일까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퀴즈인가요? 다들 가리고 있어가지고 아마 네 명의 얼굴인데. 앞에 분? 의외로 저기 옆모습 보이는 분, 저분은 아니시겠죠? 아니면 사진에 안 나온 분일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좀 헷갈리긴 하네요. 뒤에 분 아니면 앞에 분 같은데. 어쨌든 요즘 친구들 정말 예쁘네요, 그죠? 정말 이쁘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네. 고등학교 졸업을 한 만큼 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네. 얼마나 또 설레고 또 긴장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예. 네. 이제 사회로 막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동아 씨는 저 때는 어떤 기분이었나요? 저 때요? 네.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교를 붙어가지고 정말 행복했었죠. 그렇구나. 네, 저는 사범대 진학이 목표였는데 네. 네, 목표를 이뤄가지고 행복하게 보냈었어요. 이래봬도 사범대 출신이세요? 뭐 약간 그렇습니다. 네, 다음 문자. 7763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유치원 졸업식을 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기대 반, 설렘 반. 아들에게 파이팅하라고 전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또 헷갈리네요. 졸업식을 한복을 입고 하네요. 그런데 네. 아드님이 어느 분일까요? 아, 저 중에 있겠죠. 네, 뭐. 누가 됐든 간에 이제 여기 써 있잖아요. 소중한 아이들아, 그래 여기까지 잘 왔구나. 잘 왔으니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고 하니까 네. 1학년 때 혹시 생각나요? 그냥 뭐 부분 부분 생각나요. 네. 네.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 기분이 어땠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럼요. 지난주 먹은 밥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 062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큰아들이 어린이집을 졸업했어요. 3월 4일부터 유치원에 다니게 되는데 멋지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네. 어린이집 졸업이네요. 네. 이건도 퀴즈. 네, 퀴즈네요. 네. 네, 일단 따님은 아니고 다섯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굉장히 개구시네요. 그래도 왠지 가운데 아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랑하는 색색반 친구들 모두 모두 이렇게 어린이집 졸업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또 유치원 졸업이 아니라 어린이집 졸업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3월 4일부터 이제 유치원을 다니게 된다고 하니까요. 네. 유치원 건강하고 씩씩하게 다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문자들 계속해서 봤는데요. 오늘 당첨자도 소개해드려야죠. 자, 오늘의 당첨자는요. 조금 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과 동일하니까요. 다섯 분 모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모두 졸업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번에는 주말에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1900년대 이후 한국 근현대 미술이 걸어온 100년의 시간을 망라한 전시, 100년의 기다림, 한국 근현대 명화전이 전시 중입니다. 오는 4월 20일까지 정읍시립미술관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야음악회 어머니는 기다린다를 선사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항거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국악관현악으로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28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청년 작가가 모여 우리들의 이야기 1270전을 선보입니다. 인상 깊었던 영화의 색감을 재해석해 다양한 이미지로 전시하는데요. 전주 영화제작소에서 27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이 중에 그래도 동아 씨가 좀 제일 어려 보이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 동아 씨는 통장이 몇 개예요? 없어요. 정말 없으세요? 아, 없습니다. 어. 아, 잊혀. 맞죠? 왜요? 갑자기 왜
저한테 관심이 생기신 건가요? 아니 몇 개 있는지 따라서. 네. 근데 없으시다면. 통장은 한 20개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잔액이 있는 건 한 2개 있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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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동아 씨처럼 통장 관리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전주시가 사회 초년생을 위한 통장 사용 설명서를 알려준다고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 그런 게 있나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금융 전문가와 함께하는 금융 코칭 프로그램인데요. 이달 28일부터 5월까지 한 달에 두 번씩 함께할 수 있고요. 저축 습관부터 보험 설계, 투자에 대한 개념까지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뭐 이거 서윤 씨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같이 가시죠. 동원 씨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필요하죠. 저도 빼놓지 마세요. 저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저희 둘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네. 예, 뭐 보다 자세한 내용은요. 전주시 홈페이지와 일자리 청년 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좋다, 좋다. 전북이 참 좋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내 몸에 1도를 높여주는 보약 고사리 아주맘 황토생강,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한 피자,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과 함께합니다.